문제를 읽어주시고요. 멤버들이 못 맞힌다 싶으면 유토 씨가 말은 하지 마시고 아. 몸동작으로만 힌트를 해서 문제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유토 씨, 문제를? 문제 내주세요. 펜타곤 멤버 유토와 일본 나가노현 출신です. 나가노현의 특산물은 뭔でしょうか? 아,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뭔지를 모르겠는데. 아, すごい. 일본의 출신 유토는 나가노 출신이고 오. 특히 온천을 좋아한다. 아니, 저희가 지금 문제를 드렸잖아요. 여기에 대한 정답을 말씀해 드릴게요. 아, 번역하는 게 아니에요. 번역하는 거 아니에요. 역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개그가 아니에요. 신혼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번역인 줄. 아. 번역도 지금 다 맞지 않았어요. 다 맞지 않았어요. 아, 이런. 자, 진호. 나베? 나베. 아. 추우니까. 추우니까 나베? 아닙니다. 아니야? 비슷했는데 아니에요. 약간 그런 식이에요, 형. 어, 그래?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이에요. 자, 여러분들 일단 그런 식이죠. 네, 이런 식인데 네, 이 문제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맞아요. 아... 문제 다시 한 번만 일본어로 아... 읽어주세요. 네. 네, 펜타고 멤버 유토와 일본 나가노현 출신です. 여기까지 알죠, 멤버들? 네. 나가노현의 특산물은 뭔でしょうか? 아, 보석! 그거! 그거! 고추냉이? 고추냉이, 와사비? 와사비?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 나 그것도 유튜브에서 봤는데 우리 그때 그거 있었는데? 자, 일단 문제 여러분 다 이해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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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문제예요? 특산물이 뭔데? 특산물. 특산물! 자, 오. 아는 분은 정답을 눌러주세요. 부전 눌러주세요. 이제 나올 만큼 다 나온 거 같긴 한데 지금... 어? 나 알아! 나 진짜 알아! 소고기! 아니야 소고기! 아니, 저는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다시. 저 유튜브의 방송을 봤습니다. 네. 소바데스 제가 선택한 단어는 A입니다. A. A. 자, A 문제는 예난 씨. 아, 자신 있다 이건. 이번에는 예난 씨가 중국어로 직접 읽어주시고 멤버들이 못 맞힌다 싶으면 예난 씨가 말은 하지 마시고 네 몸으로 표현을 해주기 바라면서 오, 문제 와우. 주세요. 오 진짜? 네. 펜타곤 成员 예안의 父母是在日本相遇的，所以예안出生的地方在日本。那么예안是在日本哪个地方出生的呢？ 아, 뭔지 아, 어디지? 뭔지 알겠다. 와, 나 진짜 중국어 많이 까먹었다. 신원. 진짜 못 알아듣겠어. 상하이. 상하이? 아닙니다. 어, 유토? 홋카이도. 어, 왜 그렇게 생각하냐? 아, 어떤 문제인가요? 예난입니다. 예난은 일본에서 태어났는데 거기는 어디인가요? 아, 중국어를 알아들은 거예요, 진짜? 아, 그러니까 일본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2020년 5월 29일. 마이데일리에 올라온 기사의 헤드라인인데요. 입대 펜타곤 진호. 별일 없이 땡! 땡땡! 할 때쯤 돌아오겠다. 빈칸에 들어갈 수 있다. 땡! 무엇일까요? 땡땡. 이제 한 1년 반 정도 전... 아! 저는 맞추면 안 되죠? 알아요? 저는 알아요. 아... 일단 진호는 선물 하나 드립니다. 아, 예! 네. 본인이 한 얘기, 또 군대 갈 때 그때 약간 착잡한 심정이. 네, 아, 기억이 나. 기억이 날 기억이 거예요. 나. 자, 땡, 땡, 땡. 우석! 눈 깜빡. 눈 깜빡! 아닙니다! 여원. 별일 없이, 어? 왔어? 할 때쯤 돌아오겠다. 어? 왔어? 아닙니다! 별일 없이, 쟤 벌써? 할 때쯤? 쟤 벌써! 70%. 70%. 우와! 오! 유토. 에? 벌써? 에? 벌써?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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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에? 어, 잠깐만, 거의 한 90% 아닌가요? 다시 한번 어떻게? 에? 벌써? 에? 어? 벌써? 아! 90% 아니에요! 아! 어? 벌써? 어? 벌써?